오늘 아침은 너무 피곤해서 밤새운 너의 연락에 답장을 지어냈어. 씻으러 가야 하는데도 몸이 무거워서 혼자인 침대 밖을 벗어나는 게 무서워. 왜 씻고 왔다고 연락을 안 했냐는 말에 난 미안 키읔키읔이란 말했지. 급하게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 하는데 손에 낀 반지 빼는 걸 까먹을 뻔했잖아. 신발장 앞에서 난 바보가 된 것 같아. 너가 사준 신발을 신발장 안에 넣어놓고 엊그제 산 신발을 꺼내서 구겨 신어. 너가 준 신발보다 사이즈가 잘 맞아서 난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아. Yeah. 집 앞 횡단보도 앞에 정류장. Yeah. 버스가 지나갔지만 난 뛰지 않네. 그 시간에 난 피울 거야 냄새 나는 다음.